이제 진작을 앞두고 있는데 네.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네.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하던데 네. 설명을 해주세요. 그 이제 제가 8년차 됐잖아요. 8년 만에 첫 진작을 드리는데 이제 신도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용군TV 구독자분들이랑 한꺼번에 이제 이틀에 걸쳐가지고 23일부터 이제 상 차려가지고 24일이랑 25일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. 대구에서 하는데 이제 그날 뷔페도 이제 마련해놓고 거기 이제 굿당도 다 비워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오셨으면 좋겠어요. 오셔가지고 굿도 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송아만신이 얼마나 이제 뭐 굿을 잘 하는지 뭐 그동안에 뭐 궁금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았다 그러거든요. 이번에 용군TV를 빌어가지고 제 굿하는 영상이 없거든요. 어디에도. 이번에 모든 걸 다 보여드리겠어요. 아, 그래요? 선생님, 아주 굿하는 영상은 없네. 없어요. 어, 맞아요. 어느 누구도 그 올리려고 해본 적도 없고, 하는 것도 싫었었는데, 이제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고, 그리고 할머니 본서도 많이 받았고, 이제 노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, 이제는 해도 되지 않나. 이제 모든 분들한테 내가 굿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되지 않나 싶어서, 용기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어느 누구든지 오세요. 그 주소랑 좀 알려주세요. 네. 여기가 네. 그거 자막으로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거예요. 아니, 무슨 굿당이에요? 아 폭포굿당이에요. 그 폭포굿당을 뭐 네이버든 다음에 아 그렇죠 그렇죠. 검색하면 나오나요? 네. 그거 있어요. 대구의 폭포구당 네이버에 치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자막으로 보내드릴게요. 이게 대표님이 보내주실 거예요. 뭐 연락이 안 돼도 좋고 뭐 저한테 뭐 일일이 연락 안 하셔도 돼요. 그냥 오셔가지고 뭐 용군TV 구독자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뭐 제가 바빠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다녀간 자취 제가 다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문자 드리고 인사 드릴게요. 많이 오세요. 밥 공짜입니까? 네. 이거 삼시세끼 이틀 동안 공짜로 먹을 수 있어. 그러니까 일단 와. 오면은 자리 끝날 때까지 와. 근데 짐은 좀 들어주고 해라. 같이 정리도 좀 하고. 아시겠죠?